자, 엑셀 드로마 2017 풀 파이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8강전 경기와 4강전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 결승전 주간 2주차가 되겠습니다. 자, 8강전 경기에서 정종민과 안성호, 진현성과 정재훈이 생존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성호 선수 정말 물을 제대로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종민 선수는 좋지 않은 상성들을 계속해서 이겨내면서 4강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진현성 선수와 정재훈 선수는 그냥 인간계가 아니라는 느낌들이 들어요. 진짜 초월했다, 천계 사람들이다 라는 듯한 느낌들이 듭니다. 자, 그중에서도 사실 뭐 안성호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회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좀 유리한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맞이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이 되겠는데, 과연 4강에서도 그 장면이 통용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전 경기는 정종민 선수와 안성호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선수를 지금부터 박수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자, 4강전 경기 5전 3전 승제 경기가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종민 선수 입장에서는 차라리 장재원이 올라오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가지고 있는 체술들 이동기가 좋은 상황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슈퍼하머가 많지 않아서 안성호 선수의 견제기에 번번이 눕거나 떠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정종민 선수 입장에서 엄청나게 부담스럽죠. 자, 그 부담스러운 상황들, 실질적으로 안성호는 이런 걸 너무 즐겨서 먹어가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좋은 상성에서의 경기를 펼쳤던 안성호를 눌러주기 위해서라도 정종민 1세트, 2세트는 연달아 숨 잡아내면서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 놔야 돼. 그만큼 불편해요, 정종민은. 맞습니다. 호도르도 잘못 뽑았다간 열파참의 그 판정에 걸려서 본인이 같이 누워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고요. 반면에 안성호는 지금 계속 좋은 식사를 하고 있죠. 세끼 식사예요, 지금 안성호는. 네. 지금 목을 쭉쭉 늘리면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안성호 선수가 경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첫 판에 기분 좋았던 안성호는 끝까지 계속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라 지금 사실상 목을 푸는 것이 자신이 즐겨하는 목 셀레브레이션을 준비하는 듯한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지금 굉장히 준비 운동을 편안하고 있는 안성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성호 선수는 지금 콤보도 좋고 견제 능력도 좋고 상성까지 좋기 때문에 결승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건들을 다 갖췄죠. 그렇습니다. 정종민과 안성호 오늘 준비된 4강전 경기입니다. 양 선수의 경기 박수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경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뚫어내야 되는 정종민 선수가 되겠는데, 안성호는 상대적으로 편안한 경기입니다. 어쨌거나 상성은 있지만 이 정도 탑 클래스 레벨의 선수들이라면 상성 무시거든요. 특히나 정종민은 더더욱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더블 스윙까지 한번 연결. 여기서 민세현 와이츠 싸움. 킥스탠딩 빠졌다면 바닥에서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데 무리하지 않고 정종민 선수가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자, 그만큼 4강전에 대한 신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습을 잘 적중시켰습니다, 정종민. 일단은 원목은 뒤집어 놓고 바닥 콤보 조금 더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안정적으로 멀리서 체이서를 집어넣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종민도 사실상 어느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결승전과 거리가 먼 선수 중 한 명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게 네. 화려한 전적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인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잘못 들어왔다 안성호 선수가 뇌연격에 잡아먹히는 거 주의해야 되거든요. 지금 파동해제 쓰러 가는 거죠. 파동해제 위로 올려놨으면 이걸 잘 버텼는데요. 자, 일단 위상 변화 참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자, 일단 핑이 맞아서 위상 변화 사용하면서 Y축으로 탈출. 이제부터 정종민 선수 입장에서 시간을 좀 끌어줘야 되는데 안성호 선수가 그 시간을 줄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일단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도리어 약간 추격해봤었던 정종민 선수. 위상 변화 타이밍까지 정종민 선수는 시간 끌면 끌수록 유리합니다. 네. 자, 도리어 안성호 선수의 이 추격 타이밍을 잡았는데 일단 띄우는 성공했거든요. 아수라 안성호. 안성호 선수가 아까와는 다르게 콤보가 길면 좋지 않죠. 차라리 데미지를 집중해서 빠르게 때려 넣는 게 방법이에요. 자, 길게 지속 데미지보다는 짧게 한번 칩니다. 귀분만 한번 더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돌려줍니다. 네, 이렇게 되면 위상변화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종민 선수는 다음 콤보는 위상변화를 가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고요. 자, 파동수를 일단 카운터로 한번 집어넣으면서 일단은 배틀메이트 체력 절반까지 한 수진. 히트 리커버리가 올라갔지만 지금 버프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다시 캐스팅을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고 파동해제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위상변화 가야 돼요. 자, 거리가 약간 강습 일단 막 견뎌주면서 빠져나는 안성호. 불그레이즈로 한번 잘 버티긴 했는데 파동해제가 다시 올 거거든요. 자, 그 타이밍에 위상변화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 번씩 교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견제하는 판정들이 아수라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강습을 함부로 못 가요, 정종민 선수가. 자, 그래서 일단 카운터 그리고 약간 틈을 노리는 아슬아슬하게 걸치는 강습을 줄 수 있습니다, 정종민. 뇌연격을 쓰더라도 안성호 선수는 무쌍파로 버티면 그만이거든요. 한번 견뎠고 거리를 좁혔는데 일단 다시 한번 탈출. 파동해제였는데 지금 안성호 선수가 너무 각을 재다가 그리고 무거운 더블. 그래도 일단 강습 가두를 잘 막았죠? 자, 막고 안성호의 데미 빅인 걸려놨어요. 자, 열판참으로 다시 한번 끌어올렸죠? 네, 퀵스탠딩 타이밍까지 정종민 선수가 버텨야 되는데 일단은 이 콤보에 공중으로 다시 한번 살짝 뜨겠죠?
아, 바로 일어났네요. 자, 그러니까요, 많이 얻어맞은 상황에서 정정민 선수에게 다시 한번 타임이 주어졌습니다. 자, 위상 변화 타임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 재미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진 상황. 완전히 몰아넣었는데 안성 선수가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이렇게 되면 정정민 선수에게 위상 변화 쿨 타임이 다시 차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따 기운만 치고 뒤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안성호 파동의 제죠. 파동의 제죠. 위상 남았었죠. 위상 남았었죠. 스탠딩 상태에서 지금 아, 이건 어렵죠. 이건 어렵습니다. 빠져나가기 어려울 때 정정민을 열받참으로 그대로 뛰어버립니다. 안성호. 안성호 선수가 확실히 컨디션이 좋다는 게 느껴지고요. 분명히 그 배틀메이지가 좀 위험한 상황에서 견제를 하면서 안성호 선수가 들어가는 동작들이 있었는데 조금 머뭇거리기는 했어요. 이런 모습들까지 해결이 돼야만 정종민 선수 잡고 결승전으로 갈 수 있겠죠. 1세트는 잘 버틴 거지 뭔가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하지 못했었던 정종민이 됐습니다. 아, 일단 1세트, 2세트를 잘 풀어야 되는 정종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출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종민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자랑하는 체술이 발휘가 되기가 어려운 상대방의 견제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뚫어내는데 난항을 좀 겪고 있고요. 자, 안성호가 1세트를 잡아내면서 1-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 양 선수의 경기 이어집니다. 자, 손정민의 돌파. 아수라의 여러 가지 카운터에 막혀서 연결되지 못하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1세트. 일단은 안성호 선수의 파동의 제를 버틸 수 있는 스킬들이 많지가 않고 불굴의 의지를 이용해서 캐스팅으로 버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기에는 수단 아, 오히려 지금은 초반 굉장히 좋죠. 상대편이 일단 에스를 위해서 움직임을 갖는 걸 기가 막히게 잡았습니다. 정종민. 네. 자, 여기서 원무본 다시 한번 네. 일단 내연경. 그래도 히트리커버리가 올라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살짝 그땐 걸렸었고 강습으로 두 2탄 한번 시도해봤는데 닿지 않았고 최소한 한번 접근 시도해봤던 정종민. 앞쪽으로 나가면서 낙화장 모아서 천격 가는 건 좋은데 그러다 지열에 잘못 걸리면 위상변화나 킥스테틱 둘 중에 하나가 빠지게 되잖아요. 그 무기를 주머니에 넣고 싸워야 되는 정종민이거든요. 안성호는 뒤쪽으로 잘 물러났습니다. 근접전. 안성호 선수도 지금 파동해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를 않아요. 아, 이렇게 빗나갈 때 정종민 선수가 타이밍 좋게 빠져나오거든요. 자, 지금은 정종민 선수가 약간 운영을 좀 바꿨습니다. 다시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는 시도. Y축 싸움. 참, 배틀메이지가 Y축이 참 좋은 캐릭터인데 네. 아스라랑 하니까 Y축이 왜 이렇게 짧아 보이죠? 그러니까요. 그 장면 네. 다 읽고 있고요. 안성호가 덕투다랑 할 때는 진짜 Y축 극강인데 이거 아스라랑 하니까 Y축이 거의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도 안성호 선수가 지금 타이밍 못 잡아요. 자, 파동해제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읽어내면서 빼고 있는데요. 자, 이거 구석으로 몰아야죠. 낙화장 튕겨서 크게 한 방 가야죠. 이번엔 읽을 대로 다 읽었고 모아놓은 만큼 모아놨습니다. 튕겨놨습니다. 황영찬도 집어넣습니다. 이러면 다음 타임에 한번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종민. 자, 나올 때 강습 주의해야 됩니다. 안성호 입장에서 그냥 나오면 안 돼요. Y축 잘 계산하면서 나와야죠. 자, 안성호 지금 많이 얻어맞았긴 했습니다만 정종민도 이게 타이밍 싸움이라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네. 함부로 지금 호도를 안 뽑잖아요. 본체만으로 그냥 해결할 생각인 거고 페이스도 흡수 굉장히 좋죠. 일반적으로 밀어붙이는 듯한 8강전 경기와는 좀 다릅니다. 네. 자, 영 선수 끝까지 시간을 잘 오려가는데 먼저 뛰었습니다만 한번 버티는 안성호. 내연격이 빠졌다면 다음 강습 타이밍까지 좀 버텨야겠는데 정종민 선수는 조금 더 적극적이어도 되죠. 이렇게 뛰어났으면 지금까지 견제하면서 모아놓고 다 쓸 수 있죠. 돌아왔겠는데요. 지금 저곡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대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등결수면 그대로 한방 정종민. 안성호 선수가 이번에는 오히려 너무 쟀어요. 본인이 조금 유리한 타이밍에 과감하게 들어가서 상대방의 스킬을 빼놓고 오히려 페인트 모션으로 파동해제를 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데 정종민 선수가 오히려 안성호 선수를 파동해제를 쓰도록 유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본인의 쿨타임을 굴리니까 안성호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겠네요. 긴 호흡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강전 경기인 만큼 다전제의 승부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양 선수, 정종민 선수, 안성호 선수. 자, 정종민과 안성호의 이어지는 세 번째 세트 준비 만나보겠습니다. 자, 기묘할 정도로 서로 간의 타이밍을 굉장히 잘 뺏고 있는데 파동해제를 어떻게 견디느냐, 이거에 따라서 타이밍이 굉장히 다릅니다. 아, 일단은 천격이 다시 한번 맞아서 뜨지 않았기 때문에 데미지는 크지 않았는데 서로가 서로의 캐릭터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빙 얼리고 난 다음에 연결시켰던 안성호의 그 컨비네이션은 지금 정종민이 잘 파헤내고 있거든요. 정종민 선수가 3타를 휘두르는 거리 그리고 안성호 선수가 들어가지 않는 바로 그만큼이 파동해제의 거리거든요. 비결 걸렸네요. 자, 그럼 살짝 위쪽으로 다시 한번 뛰어놓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위상변화 지금 사용하면서 탈출하고 있는 정종민. 네.
폭염에 일단은 뒤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정종민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상 변화 쿨타임 벌어야죠. 어차피 시간대는 2분대 돌입했었을 때 진검 승부 한번 나옵니다. 자, 그 타이밍까지 천천히 상대편의 차를 갉아먹고 있는 양 선수. 안성호 선수도 급하질 않네요. 처음에 한 콤보 집어넣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흥룡총공에 적중을 당하느니 안전하게 가겠다라는 생각이고요. 2세트 다음부터는 이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김문반 다음 타이밍이에요. 카운터 좋았습니다. 더킹 스위처럼 쓰는 듯한 정성민인데 아 이걸 카운터를 내주고 왔네요. 네, 약간 YG가 아래쪽에서 일부러 썼는데 안성호 선수가 눈치채고 열파참으로 잡아버리고 구동량을 올리는 거고요. 이거 얼었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일반적인 안성호의 컨비네이션이 이제 나오거든요. 위상면허 쓰고 탈출할 수밖에 없는 선택. 이제 주머니 있는 거 많이 털리고 있어요. 아 이제는 아예 대놓고 써버리죠. 열파참 잡고요. 자 호두르 돌멩이 호두르가 같이 잡혔네요. 지금 상황에서 주머니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치면 된다는 판단이죠. 네. 호두르가 지금 돌멩이를 던져야 되는데 원거리에서 지금 아주 애매한 타이밍에 애매한 거리에서 아 닿지 않아요. 네. 전혀 닿지 않으면 정조민은 얼고 끝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만 올렸죠. 자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사리의 파동 때문에 HP가 조금씩 조금씩 달긴 한단 말이죠. 자 지금 상황 한번 견뎠습니다. 더블 그리고 원무건 지금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견뎌서 다시 한번 올립니다. 정조민 자 수턱 날 수 있으니까 조금 빠르게 가야죠. 아 손 나버렸어요. 강습으로 받아 한번 긁어줬습니다. 눈치 이 콤보는 근데 한 방이거든요. 어쨌든 네. 한 방이에요. 근데 정종민이 이상 변화만 돌아왔다면 빠르게 쓰고 반격 한방 노릴 수도 있죠. 어? 걸렸고 이러면 아 한번 더 한번 더 해야 돼. 정종민 한번 더 파동에 제가 빠졌기 때문에 스윙. 뒤쪽 자 이거 강습 있어요. 강습 아 누워서 이상 변화 카운터 아 이상 변화로 탈출했었던 그 공간 약간 역전할 뻔했습니다. 정종민 선수 명경기였죠. 진짜 아 엄청난 경기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본인이 HP가 눈곱만큼 남았고 상대방의 사리의 파동에 의해서 언제든지 녹아내릴 수 있는 상황에서 정종민 선수가 오히려 각성해버렸어요. 아 대단합니다. 자 정종민 선수의 위협감을 충분히 느꼈던 안성호인 만큼 현재 2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만 긴장감이 찍다올 만한 타임이 됐습니다. 그만큼 잘 이끌어내서 거의 끝낸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거의 역전당할 만큼 얻어맞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스코어는 안성호 선수가 2대1로 이기고 있지만 지금 기세를 방금 전에 정종민 선수가 안성호 선수에게 뺏어왔기 때문에 다음 세트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네 번째 세트 정종민 선수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안성호와 이어지는 정종민의 네 번째 세트입니다. 자 16강 폭진하고 네. 8강 뭔가 빠른 흐름이 있었는데 4강 정도 오니까 깊이가 달라지네요. 양 선수 맞습니다. 안성호 선수가 경기 운영을 진짜 잘했는데 방금 전 세트에서 정종민 선수가 마지막에 살아나는 장면 때문에 어?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움찔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번 세트에 이어지면 안 돼요. 초반에 그렇죠. 빠른 식으로 빠른 상태에서 빠른 상황에서 지금 콤보를 한번 성공시키는 게 됐습니다. 정종민도 밀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빨리 쓰면 빨리 오니까 자, 그 상황에서 아 이거 파동검에 관련된 장면이 일단 안성호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데요. 오늘 호도르가 너무 놀아요. 호도르가 지금 조금 더 빨리 와가지고 그래도 견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김은박까지 다시 한번 깔아놨습니다. 아니요 그 타이밍 이 비밀도 기계적으로 나오는 걸 한번 읽었습니다. 정종민 왔는데요. 큰 거 한번 오겠는데요. 자 이거 타이밍으로도 일단 드립을 쓸었는데 바닥으로 그냥 놓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에서 열번차 카운터. 아 체이서가 스턱 나면서 더블 스윙을 갔기 때문에 정종민 선수 입장에서는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빙결하자마자 안성호 선수도 빠른 타이밍으로 연결하고 있죠. 네. 바로 툭 떨어지는 상황에서 키스테딩이 빠질 수밖에 없었고 자 이번 콤보에는 적어도 3분의 1 수준까지는 상대방 HP를 빼놔야죠. 아 정종민 선수가 지금 콤보가 공주 콤보가 제대로 안 돼요. 여기서 연달아 두 번 쓸 수 있습니다. 이 대나무 근처에서 네. 강습 치고 바닥으로 일단 데미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종민 선수 기상사출이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기상변화가 한번 돌아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 탈출. 자 하지만 위치 자체 썩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호도르가 그래도 한번 끌어주네요. 자 이제 잠시대기 하면서 뒤쪽으로 거리 내연격 한방 혹은 강습 한방이거든요. 정종민 선수가 노려볼 수 있는 건 그래서 안성호 선수는 앞쪽에 이런 식으로 판정들을 깔아두면서 플레이를 하는 거고요. 자 빙결로 이제 호도르에게 사용을 했습니다만 뒤쪽으로 빠져나서 파동의 제 구명을 먼저 돌립니다. 어 이거 내려올 때 다시 한번 뛰어 올리면서 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상면은 언제 오죠? 전생인데요. 언제 오죠? 언제 오죠? 이상 안 와요. 안 오나요? 안 오나요? 오! 근데 사리의 파동 설마 오! 강습! 자, 사리의 파동 좀 애매해요! 자, 빠르게! 어! 2세트 물었어요! 정종민 보고 있어요! 타이밍 와요! 오기로 와요! 튕기면! 환경 전공! 자,
빠져야죠. 일단 빠져야죠. 자, 몰라요. 이거 모릅니다. 자, 가속해서 가속해서 한 방도 다 커요. 한 방도 다 커요. 자, 뭔가 던져야 되는 정종빈. 파동의 제한방인데, 파동의 제한방인데 다리의 파동이 부비부비가 이걸 끝내버립니다. 결국은 던지지 않아도 직접 컨택하지 않아도 있는 기술, 근처만 있어도 채워주는 안성호의 스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장면을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 상대방의 HP가 정말 0.1%도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마지막까지 사리의 파동으로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한 안성호 선수도 대단하고, 그 진짜 HP가 누구만큼 남았는데 정종민 선수 방금 전에 3세트 그리고 이번 4세트 연속으로 엄청나게 각성하는 경기를 보여줬네요. 자, 굉장히 오랜만에 결승전을 맛볼 수 있을 법했었던 정종민 선수의 플레이였습니다. 아, 정종민 선수 여전히 건재한 실력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 적어도 이번 가을 시즌에 지금까지 안성호와는 완전 다른 안성호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승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종민 선수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디스인첸트로 상대방 사리의 파동을 풀어버리고 황룡천공을 넣어주는 동작이 있었는데, 안성호 선수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다시 한번 캐스팅에 성공을 하면서 결국엔 살파로 마무리를 짓는 4강 경기였네요. 자, 그래서 결승전 멤버 한 명은 완성이 됐습니다. 안성호 선수의 아수라가 안성호 선수가 결승 진출을 확정 지으면서 이제 이번 가을 시즌의 패권을 놓고 결승전 경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됐고요.